7만여 개 유등으로 가을밤을 화려하게 밝히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오늘 저녁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만큼 올해는 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축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영관 기자, 그곳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유람선 김시민호에 타고 있습니다. 망진나루를 출발해 촉성나루를 거쳐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여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남강 위에는 형형색색의 유등이 화려하게 가을밤을 수놓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오랜만에 찾아온 유등축제를 반기면서 이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진주남강 유등축제는 오늘 저녁 8시에 초원점 등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남강과 진주성 주변 7만여 개의 유등이 낭만적인 밤 풍경을 자아냈고 300여 개의 드론이 연출하는 드론쇼와 수상 불꽃쇼도 함께 관람객을 맞이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남강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쇼와 소망등 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이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등축제는 임진왜란 때 남강에 유등을 띄워 진주성 밖으로 소식을 전하는 데서 유래했는데요. 지난 2000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성장하면서 해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축제협회 미국 본선대회에 출전해 세계축제 도시로 선정되면서 이제는 세계 속 축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올해는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만큼 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강의 공룡 군락지와 이섬우화 등 100여 개 대형 수상 등을 비롯해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창작 등이 전시되고 축제 기간에는 개천예술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등 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또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과 물빛나루 쉼터 등을 새로 조성해 축제 구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진주남강 유등축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주남강 유등축제 현장에서 KBS 뉴스 이현관입니다.